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날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흑박이 몰래 간주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흑박이네에서 일 도와주고 와서 흑박이네 집에 자려고 했는데 자면은 아예 못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잡았습니다. 몰래 어디 가냐면 흑박이 포터러 갑니다. 에스코. 근데 안 자고 있을 수 있어.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한시로 했는데 예, 윽박이는 모르더라고. 제가 공지도 썼는데 제 거는 즐거찾기를 안 해놨는지 저한테 관심 없더라고요. 자, 아직 포터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저 위에 있겠죠? 불 꺼져 있죠? 아, 어머니도 주무시나 봐요. 예, 지나가는 척, 지나가는 차다. 다 했어요. 빡 에디션. 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나? 이쁘죠? 여기는 뭐야? 여기까진 괜찮아요? 여기까진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 여기가 너무 많아요. 라파 선물 주고 가. 이것도 선물로 줄게요. 굿바이. 약간 감성 있어. 윽박이 랩카페 개업 선물로 라파 잘 꾸며주었습니다.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야! 김부식 개새끼야! 내 차 돌려놔. 뭐냐고! 제가 지금 보아하니까 마음은 알겠어. 방송 감각에다가 좀 이제 카페 홍보 차량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쁘게 한 요러한 디자인을 원했는데 요렇게 이렇게 다 망한 것 같거든요 지금. 부식아, 내 차를 원래대로 밀리터리로 만들어 놓을래? 아니면 네 차를 갖고 올래? 네, 좋은 말 할 때 얘기해 주시고, 안 그러면 윽박이 고소치아 절대 안 합니다. 부식이 방송국에 윽박아 미안하다, 전화는 차단할게 라고 공지를 썼다고? 예, 우리 부식님 공지사항인데 미안하다 차단할게 티티티티티티티 지구 끝까지 따라갈게요. 뉴트리아 새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오, 잠깐만, 차에 뭐야? 연장 뭐야? 씨부레 쫄리게. 연장 뭐선 일이고? 자, 부식이 형님, 부식님 전화해볼게요. 저 손절했거든요, 지금. 네, 지금 전화 끊었네요. 자, 그 와중에 포터가 테러 당할 게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야, 전체적으로 다 망쳐놨거든요, 지금. 와. 이쁘네, 괜찮네, 오, 점점점, 이쁘다. 이쁜데, 키키키키키, 예전보다 낫다, 윽박님 거보다 괜찮아요. 니들이 사람이야! 와! 나한테 왜 그래! 난 이 새끼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 진짜 금사팔주소 갑니다. 아, 예, 지금 카페 왔고요. 여기를 털진 않고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 지금 다 낚아채려버리고 싶긴 한데, 한 번만 참을게요. 그럼 제 작품 한 번만 볼게요.
뭐 지웠다고 하는데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가린 거야 이거? 가린 거예요? 아니 이거 묻힌 거예요? 어 깨끗해졌네. 다시 해줘야겠네. 아 새로운 컨텐츠 또 생겼다. 아 개꿀. 탱크 이거 잘 했는데 살짝 뭔가 아쉽지 않아요? 탱크? 뭔가 살짝 아쉬워. 여기서 아 나의 예술의 혼을 좀 태우면 훨씬 이쁠 것 같은데. 아, 또 그때 부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쩌냐고요? 밖에 나가서 노래하면서 차를 불러요. 너가 나한테 할 말도 내부터 갈려. 야 귀신이야. 야 뭐. 최고다 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오늘 컨텐츠 내가 지금 빡이 포터 우짤 건데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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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야 할 말이야? 아닙니다. 어 그치? 아, 아닙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치. 금방 음료를 만들게요. 아닙니다. 네. 사랑합니다. 와. 빨리 일이나 하라고. 리을이 하겠습니다. 제가 짰습니다. 윽박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상자를 잠금 상자예요. 잠겨 있어요. 이게 열려요.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제 50만 원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전기 충격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거 갚을 돈 5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한 번씩 풀 때마다 만 원씩 차감. 여기 안에 이제 돈을 넣을 건데 그 돈을 넣고 못 맞출 때마다 이제 만 원씩 차감되는 거예요. 번호를 틀 때마다 전기 충격을 먹을 겁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괜찮다. 네. 자, 네, 좌우 반전까지.